최근에 뭐 대선 정책 관련주들도 이 메타버스 NFT에 좀 묻혀서 그렇지 조금 최근에 상당히 정책 관련주들이 두들겨잡기 식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인재 일자리 중심이었던 교육제도 개편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면서 뭐 관련 교육 관주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 프롬파스트라든지 유라테크 같은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어떤 공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세종시 관련주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라 할수 있는 뭐 프롬파스트라든지 유라테크가 이제 10%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대주산업, 신신제약, 뭐 영부학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매매를 하자라기보다는 당일 이런 대선 테마주들이 두드러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생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선 종목에도 대선 테마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더지 잡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을 가진다고 하시더라도 미리 선침에 하시던지 아니면은 매수를 하더라도 짧은 매매 대응을 하시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테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정책주 그러니까 오늘 세종시 테마주를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게임과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대응보다는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대선 정책주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원재 차장님. 저희가 그때 공약주 중에서 리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10월 7일에 공약주로 추천해 주셨던 PSK였죠? 네, 그 맞습니다. AS 좀해 주시죠. 네, PSK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 초에 제가 한번 공략주로 갖고 왔던 종목인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전공종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도체 감광의 세종 장비 쪽에서는 이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10월 초에 공략주를 갖고 오면서 목표가를 4만 5천으로 잡아봤는데, 4만 5천원, 공략가, 목표가는 지난주에 이미 도달했었습니다. 도달했었고, 이번 주 화요일쯤에 슈팅이 한번더 나오면서 5만 원 선까지 돌파하는 모습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쨌든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좀 흐름이 좀 꺾였다. 물론 아직까지 수급은 기관들이 좀 매수해 주면서 나쁘진 않지만 목표가 도달하고 고점에서 지금 이 음봉이 계속 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PSK 지금은 조금 매수보다는 매도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이제 공략주는 파트론이라는 회사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회사 역시 전자제품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로 이제 안테나나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제작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 2월 달에 장중에 12,800원까지 고점이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왔는데 지난달 초에는 8,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온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면서 어쨌든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 포인트로 잡은 것들은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면서 어쨌든 이 교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내에 이제 카메라 사양들이 워낙 고스펙으로 들어가다 보기 때문에 단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신사업 부분 쪽에서는 웨어러블 쪽이나 그다음에 ODM 사업, 그다음에 각종 바이오 센서 등으로 신사업 부분도 어쨌든 매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수급 상황 역시 외국인들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는 그 기조로 바뀌면서 수급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에서 조금 빠진 한 11,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라인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지난 10월 7일에 공략주로 분석을 해 주셨던 PSK는 목표가가 4만 5천이었는데 벌써 넘었고요.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략주로는 파트론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SK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SK SK 같은 경우 최근 M&A라든지 그리고 신사업 진출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어떤 행보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를 좀그 비슷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카카오 같은 게잘 아시다시피 2018년 그리고 2019년도에 컨텐츠라든지 플랫폼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어떤 수익이 좀 딜레이가 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성과가 2019년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큰 폭의 어떤 실적 성장이 있었는데 SK도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바이오 CDMO 업체를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좀 광폭 행보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그룹 그 자회사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 자회사인 SK 팜테크를 통해서 지금 프랑스 유전자 세포 치료제 회사인 아포스켓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의 CBM이라는 회사에 또 독점적인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CDMO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항체 치료제에서 유전자 그리고 세포 치료제 쪽으로 상당히 조금 그 많이 전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기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한 어떤 SK 노력이 상당히 뭐 괜찮다는 평가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친환경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회사 SK E&S를 통해서 뭐 수소 플랜트 이 부분을 건설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소 생산을 진행할 건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 개질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블루 수소를 좀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쪽도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파킹 클라우드라는 회사에 또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이전에 뭐 시그네 EV라든지 그리고 스웨덴의 전기차 업체인 폴스타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계속해서 인수를 했었는데 이 전기차 부분도 계속해서 광폭 행보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후년에 가게 되면은 꽃을 피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25만 7천 원에서 26만 2천 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 손절가는 25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A와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SK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5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